최소한 CM을 이정식입니다. 강심장을 재수하셨다니. 저희가 러브라는 곡으로 활동을 할 때 강심장 이게 스케줄이 잡혔어요. 그래서 작가님이랑 이렇게 사전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좀 재미가 많이 없었어요. 그때 또 워낙 신인이고 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 매니저 실장님께서 갑자기 정신이 너 강심장 취소됐다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아 해외 스케줄이 있어서 취소가 됐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왜 취소됐어요 실장님?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하다하다 제작진에서 재미없다고 까내는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이후로 예능을 나간다 아니면 뭐 어딜 나간다면 아유 강심장 까인 놈 강심장 까인 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. 아니 영환 씨가 리드로서 또 올 세븐 출연이니까 어떻게 하면 강심장에서 이렇게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뭐하러 제가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솔직히 만세도 안 되는 입장 영화 씨 말씀 저렇게 하시지만 끝나고 가시면 우리 실장님이 영화 씨 보고 만세도 못하는 놈이라고 강심장 나와서 뭐,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그래서 예. 고민을 많이 해서 뭐 부모님 또 친구들한테 계속 다 물어봤었어요. 근데 결국 나오는 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. 근데 그 하나가 보석을 부르는 손이라고 네. 제가 남들보다 약간 그런 재물운 같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네. 그래서 항상 애들이 뭐 100원, 1000원 줄 때 저는 막 만 원짜리 아니면 지갑 막 이런 걸 주고 네, 뭐 있다. 예를 들어서 금 귀걸이, 뭐 금 팔찌 이런 거는 대부분 한 분씩 다 한 번씩은 주워보셨잖아요. 네? 저 500원도 안 주워봤는데? 어릴 때는 정말 한 1년에 한 적어도 3개? 금목걸이네? 네, 그런 분은 진짜 운이 있어요. 네, 뭐 그런 제가 실제로 본 게 같이 연습생 때 지하철 타는데 저희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기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또 지갑을 놔두고 그런 적이 한 두세 번 있었어요. 네. 항상 정신이가 잔뜩 자리에 지갑. 네, 뒤에. 정신 씨가 이렇게 쑥 아니, 금목걸이 주인 있는 게 아니에요. 정말 대박인 게 하나가 있었어요.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형이 미술학원을 강남으로 다녔었어요. 저희 집 일산인데 형한테 강남 투어를 시켜주겠다고 강남 투어 백화점 있잖아요. 어 있죠 있죠. 딱 거기서 택시를 타고 딱 내렸는데 또 뭔가 보이는 거예요. 뭔가 반짝하는 거예요. 그래서 딱 그쪽에서 딱 봤는데 다이아몬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완두콩보다 조금 큰 그 원석 그대로가 있는 거예요. 아 잠시만요. 딱 이걸 반지 위에다 올리기만 하면 끝나는 그런 다이아몬드가 똑같이 있는 거예요. 아니 저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저 여성분들 알지 않습니까? 이게 완두콩보다 크면 얼마가 정도 하죠? 뭐 퀄리티에 따라서 다르지만 몇 억하죠. 몇 억할 수 있죠. 아, 이런 친구였는지 몰랐네. 당연히 이걸 큐빅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. 우선 여기는 강남이고 제가 평소 인식이 강남은 뭐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뭐 다이아몬드 반지 쯤이면 그냥 바로바로 바로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니까 그 정도는 뭐 좋을 수 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바로 형을 잡고 뛰었어요. 뛰어서 그 건너편 모르는 상가에 딱 화장실로 들어갔어요. 아무도 없는 곳으로. 야 이것 보면서 제가 딱 꺼냈는데 큐빅 아니야? 이러는 거 저도 당연히 큐빅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긴 강남이고 형이랑 저랑 이제 고민을 했어요.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다이아몬드나 약간 그런 비싼 걸 갖고 있으면은 또 연료돼 있는 약간 조폭이나 약간 그런 사람들이 쫓아올까봐 일단은 집을 가야 되잖아요.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되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은 따라오기가 쉬우니까 그래 택시를 타자. 그래서 근데 일반 택시를 타면 왠지 따라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아 모범 택시를 타야겠구나. 네, 저희 학생이라 돈도 없었지만 일단 이걸 집으로 안전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에 아저씨한테 돈을 두 배라도 더 드릴 테니까 무조건 빨리만 가게 해달라고. 그래서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손에 있습니까? 주머니 안에 있습니까? 그러니까 흠집이 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혓바닥이랑 이 아래 턱 사이에 이 부드러운 곳이 있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혓바닥을 덮으면은 안전하게 이걸 진주처럼 이렇게 보관할 수가 있잖아요. 아니 거의 뭐 밀수인데요, 밀수? 혓바닥 누가 저희를 혹시나 찾는 사람들이 와도 입만 안 벌리면 되니까. 네. 그래서 집 앞에 도착을 해서 바로 빨리 계산을 하고 내렸어요. 근데 어머니가 딱 때마침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시는 거예요. 뭐라 그럴까요? 약간 불쌍해 보이시는 거예요. 혼자 이렇게 막옷 입고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버리